연휴 잘 보내셨나요?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옷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막바지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주말까지 춥겠는데요.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6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추위 속에 건조함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포항과 경주에는 건조경보로 특보가 강화됐습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2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은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이 5도, 포항과 경주 6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영상 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도에서 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거센 풍랑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절기 입춘인 금요일에는 물론이고 휴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